차차차 좋다 좋다. 월요일은 한방이 좋다. 자, TVN 차차차 공식 한방 주치의 대자인병원 서동영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대자인병원에서 온 한의사 예. 서동영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의사는 뭐 명절 증후군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런데 명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 피곤하네요. 예. 근무하신 당신 예. 정말 그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한 예. 당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본인 돈이 벌리는 거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 제가 짓궂게 예. 한 말씀 드려봤고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지 예. 이제 꽁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꽁트 출발! 아유 아유 아유, 좀 일찍 좀 나오라니까. 그거 참 진짜 아유 진짜. 아이고 아이고, 일찍 나온 거야. 얼른 출발이나 하자고 참. 얼른 출발해? 아이 참, 좀 속도 좀 내봐. 근데 저 앞차는 너무 느리게 가는 거 아니야? 아유, 저거 좀 조용히 좀 해봐. 당신보다 느릴까 말이야. 뭐야? 이냐, 아무튼 도착해서 보자고. 이냐, 도착해서 봐야 되는데. 끼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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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진짜. 아, 시간도 없는데 사고까지 나고 말이야. 아유, 일단 내려봐. 잠깐 내리기 전에 일단 목부터 좀 잡고. 아 여보, 갑자기 목을 왜 잡어? 목을? 아니 사고 나면 다 그러던데 뭘? 아유 이 사람아, 그거야 진짜 아플 때 그러는 거고. 아유 진짜. 아이고 나 진짜 아파. 아 진짜? 아 제 부딪힐 때 충격으로 지금 목을 다친 거야? 아 그럼 일단 아유, 일단 당신은 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 아니 그럼 당신은? 나는 내가 전화할 때가 또 있어. 내가 한방맨한테 연락해야 돼. 자 간다. 좋아요. 도와줘요 한방맨. 아 네. 이렇게 한방맨이 등장을 예. 합니다. 뿅.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제로 저기 교통사고가 나면 예예 예. 예전에는 한방 쪽에는 뭐 저희가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고 그랬는데 예예. 요즘에는 이제 한방으로도 또 교통사고 관련 예예. 이 의료 편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요. 예. 보험도 예. 다 되고 예, 오히려 예. 보장 영역도 많기 때문에. 아, 그럼 일단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들어갈게요.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오늘 교통사고가 있었을 때 뒷목을 잡는다 예예.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거를 예.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를 편탈성 손상에 의한 경추의 손상이라고 보는데 어려워, 아,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탈성 손상 예, 예. 예. 그걸로 인해서 목이 다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확실히 저기 가을철에 이제 우리가 예. 나들이 하시고 차량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이 많은 만큼 예. 교통사고도 좀 증가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질환 중에 예. 우리 편탈성 손상을 비롯해서 예. 알아보게 되는 예. 거죠. 가장 예. 많이 다치는 유형이 이걸로 예. 다치는 거고 아무튼 교통방송인만큼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예. 예. 끼꼬당 그다음에 목 잡고 나오는 예. 예. 그게 뭐 거짓말은 아니고 실제로 뭐, 예. 그런 그렇습니다. 목을 가장 많이 때문에. 다치고 가장 예. 오래 가고 목이 예. 그럼 편탈성 손상이란 무엇입니까? 예, 아까처럼 목이 다쳐서 생기는 건데 예. 편탈성 손상 편타 편자가 이 채찍 편자예요. 채찍. 예, 그래서 아. 채찍질 손상이라고도 한글로 하면은 채찍질 예. 손상이라고 하는데 운전 중에 차가 부딪히거나 혹은 정차 중에 뭐 예. 뒤에서 받치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멈춰 있던 차가 세게 움직인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움직이는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관성에 의해서 목이 앞으로 심하게 꺾이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목이 이렇게 앞으로 확 예. 꺾이다가 또 혹은 뒤로 확 젖혀지거나 예. 예. 그나마 뒤로 젖혀질 때는 이 목 헤드레스트라고 예. 하죠. 예. 예. 그것 때문에 목받침 때문에 그렇게 예. 많이 손상은 안 되는데 주로 이제 앞으로 앞쪽으로 꺾일 때. 그래서 예. 앞으로 꺾이면은 어디가 더 늘어나게 되냐면은 뒷목이겠죠. 그래서 예. 뒷목을 더 많이 다치게 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목을 잡고 나온다 할 때 그 표현이 이제 앞으로 꺾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머리 무게가 보통 예. 볼링공 무게라고 해요. 볼링공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뭐 10kg 전후 정도 예. 되는데 예. 그거를 목이 이제 추처럼 달고 있다가 그렇죠. 채찍질처럼 그냥 촥 쳐버리니까 아. 그게 그리고 상당히 빠른 예. 시간에 강하게 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치니까 어디 부딪혀서 다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충격으로 인해서 관성으로 인해서 다치는 거로 예.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편타성 손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 바로 이 증상, 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또 있다면요? 예. 이거는 이제 질환명은 아니고 이게 이런 기전으로 다친다는 거고 편타성 예. 손상이라는 거는 예. 그 가장 흔하게는 목 주변에 이게 인대와 근육이 손상되는 연부조직이 손상되는 예. 경추부 염좌 가장 염좌. 많이 나오는 질환인데 예. 경추부 염좌 에서부터
무겁게는 뭐 골절, 네. 심하게 되면 그다음에 예. 디스크 파열 등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 골절 등 중증 질환보다는 염좌 같이 경증 질환 비율이 뭐 한 뭐 95%라고 하기도 하고 예, 예. 통계 이하면 더 높게 나타나므로 오늘은 경추부 염좌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편타성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경추부 염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다. 예, 예. 그러면 염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디스크 통증이랑은 예, 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염좌는 아. 우리가 전에 예. 한번 다뤘는데 예. 뭐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냐면 발목 뺐을 때를 발목 예. 염좌. 아, 예, 예, 예. 예, 그 기억나실 거예요. 아, 그렇게 예, 그것을 염좌. 그걸 아. 기억하실 텐데 예. 저는 강한 힘으로 경추부 관절 주변의 연부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 예. 강한 힘으로 해서 늘어나거나 약간 틀어지거나 이런 예. 질환을 경추부 염좌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 염좌의 오. 증상은 예. 당연히 목이 아프겠죠? 아프겠죠. 이게 대표적이고 예, 예. 예, 통증을 인해서 목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고개가 그렇죠, 그렇죠. 안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숙여 있는 것도 어렵게 되고 야. 그다음에 중상이 심해지면은 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두통하고 어지러움 그다음에 등 쪽으로 타고 막 날개죽지가 아프다 막 등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유, 아프다 이런 식으로 예. 하고 또 이제 뭐 심하시면 팔저림이나 불면 등 여러 증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 목 뒤쪽을 비롯해서 경추 염좌 증상이 오면 예예. 팔이 저리고 발 잠을 잘 못 자면 예예. 이거는 결코 그 약한 증상이라고 보기 예, 힘들어요.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생활이 불편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증상이 예. 일반적으로 사고 직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예. 한 다음 날이라든지 다음 날 한 보통 한 2, 3일 정도 통증이 증가하는 패턴을 흔하게 나타납니다. 모두가 아~ 그런 건 아닌데 첫날부터 바로 예. 아프신 분들도 있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은 거의 막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그렇죠. 나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집에서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가세요 했어요. 가세요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은 아~ 마치 뭐 자기가 이렇게 막 거짓말로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또 그렇죠. 오히려 병원 치료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흔한 패턴이면 예.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 목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가벼운 염좌 같은 경우에는 예. 관리를 잘 받았다는 가정하에 예, 예. 치료도 어느 정도 받고 무리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보통 2, 3주 안에 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아 그럼 치료해야 되겠네. 이거 치료 예.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적절하게 예. 관리하지 않거나 아픈데 막 굳이 아픈 몸을 이끌고 참고 안에서 버티고 이거는 예. 발목 염좌랑 똑같이 목의 염좌도 발목에 예. 염좌가 났는데 관리 잘 받으면 한 2, 3주 안에 그렇죠, 그렇죠. 발목이 났잖아요. 예, 예. 내가 자꾸 걸어 다녀. 막 운동을 해. 그러면은 얼마나 예. 갈까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가겠죠. 예. 예, 예. 마찬가지로 목의 통증도 만성으로 빠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경추부 염좌의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예,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방 치료에 대한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제대로 물어봤네요. 예, 예. 예. 그런 추세고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이제 반증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런 게 많고 대표적으로는 침치료나 추나치료, 그다음에 어혈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어혈. 예, 사고 후에 침치료는 이제 기혈을 소통해줘서 손상된 조직 회복을 좀 빨리 돕고 빨리 아물어지고 늘어난 예. 게 또 다시 돌아오게. 예. 그다음에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추나치료는 예. 이제 관절의 균형을 맞춰줘서 그다음에 통증을 줄여주고 후유증을 예방해 줍니다. 이 조직 손상이 생기면 예. 그런 등등의 이유로 기혈이 순환되지 못하고 이게 뭉치게 되면 예, 예. 이게 발생하는 거 어혈이라고 부르거든요.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뭐 교통사고나 타박상에 근데 이제 어혈이 제거되지 않으면 예. 통증도 생기고 기능 저하도 생기면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혈을 제거하는 어혈 치료 약침이나 어혈 한약, 예. 탕약이 굉장히 효과적이므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죠. 그렇군요. 아, 이 얘기만 해서 지금 궁금한 내용이 추가 질문이 예. 막 생각이 나긴 예. 하는데 예. 왜냐하면 비슷한 증상으로 예. 고민하시는 분들이 경험적으로도 있으실 예. 것 같아서 예. 그 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예를 들면 이 똑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 예. 제가 잠을 못 자요. 예. 목이 아파가지고 예. 예.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예. 예. 그날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아, 그렇죠. 예, 보통 예. 보통 이 저녁쯤에 예, 예.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냐. 심해요. 특히 예. 언제냐면 뭐 새벽 4, 5시, 예, 예. 6시. 예, 예. 왜냐면 안 그래도 뭉쳐 있는데 예. 그나마 이제 일상생활하면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풀어주는 예. 기능을 하는데 예. 밤새 자고 있으면 한 자세로 뭉치잖아요. 더 뭉쳐서 예. 그런 어혈 같은 게 또 새벽에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예. 새벽역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이 더 심해지게 느껴지는데 전날 그걸 풀어주고 주무신다면 아무래도 그게 더 덜하시게 되죠. 훨씬 수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 아, 요거는 좀 팁이네요. 정말. 예. 자, 그러면 그거 하나만 얘기해주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사고가 예. 났어요. 예. 이거 사고 난 뒤에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일단 예방을 위해서는 예. 헤드레스트 뭐 어떻게 사고를 막을 머리 방법을 맞침대. 머리 맞침대를 예. 잘 조절해가지고 예.
최소화하는 시키는 게 제일 좋겠고요. 예, 예. 사고 후에는 경추가 더 이상 손상하지 않게 관리. 아까 걷는 거 안 하듯이 발목 뺐을 때. 아, 쉬어야 된다. 걷는 거랑 똑같은 게 경추에서는 앉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자세. 특히 그리고 고개 숙이고 앉아 있는 게 최고로 안 좋은 만큼. 우리 거북목 이거 굉장히 나쁘네요. 똑같이. 예,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예. 되도록 앉지 마시고 누워 있으신 게 제일 좋은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예. 집에서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 혹은 따뜻한 물 샤워로 이걸 통해서 목 부위에 기혈순환 돕는 것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꿀팁이네요. 여러 가지 제가 좀 원고에 없는 질문도 드렸는데. 예.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지금까지 서동용 한의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5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동준 캐스터. 네, 월요일 낮 시각 도내 전반적으로 차량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